디다스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했다가 설명을 못 드린 소위 박핀이 능지형이니 하는 중국, 그리고 국동 이야기, 형벌 사례를 좀 해볼까 해요. 극동에서 중국, 그리고 조선. 중국하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참 자주 하는 말이 그래, 조선이나 중국이나 끔찍한 시대였기도 해. 그러나 유럽도 다 똑같아. 세상은 다 똑같았어, 당시. 조선이 끔찍했을 때 유럽도 똑같아. 사람 사는 게다 똑같아.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당했던 것만큼 유럽 애들도 잔인하게 중세 사람들을 죽였어 해야 되거든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참 너무나 어이없는 게, 일단 우리가 이 유럽사를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유럽사를 전혀 지금 몰라요. 이 유럽사라는 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엮인 게. 특히나 조선사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할줄 모르니까, 자기들만의 편한 서술 방식으로 짧게 요약된 유럽사, 자기들만의 사관으로만 정리된 얄팍한 유럽사를 보고는, 그래, 뭐, 힘든 건 쟤들이나 우리나 같아. 이렇게 퉁치거든요. 천만에요. 전혀 같지 않아요. 유럽과 이쪽은 전혀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문명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에 놀아나지 마세요. 쟤들은, 조선사, 사학계 애들은, 유럽사가 은하계면은 지구의 먼지 크기 하나만큼만 알고 저렇게 떠들어 대는 거예요. 제가 그걸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유럽에 이제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이쪽 중국 이야기가 실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능지형, 그리고 박피형이라는 게 있어요. 박피 같은 것은 유럽에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형집행이 있었다 손쳐도 유럽의 그 크기가 하나면 극동의 조선과 중국의 그 크기는 수십억 개 수천 억개예요. 자꾸 그 유럽의 하나 두개그 사례를 갖고 이쪽에 수천억 사례의 크기와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극동이 위대해지지 않아요. 자, 일단 이 능지라는 건 유럽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중국 소리 링치를 그대로 쓴 거예요. 유럽에는 이런 건 없어요. 유럽에서 이런 능지형이 알려진 게 19세기에 1858년 2월 27일자 르몽드 일루스트리라는 이 르몽드가 이제 세상이고 이게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림으로 된 세상이라는 프랑스의 매거진 잡지예요, 잡지. 사진을 그대로 인쇄하는 기술은 아직 이때 약해서 사진을 갖고 그걸 그대로 그려서 인쇄를 해서 뿌린 잡지예요, 이때. 1858년에. 그래서 이 당시 그림이 두 개가 실려요. 하나가 조제품 마샹하고 다른 한 사람이 오기스티 샵들렌이에요. 조제프 마샹은 파리 소위 외방 선교회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은 베트남에서 능지형으로 죽어요. 1835년에. 그리고 이 오기스티 샵들렌은 중국의 광서 지역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징 조약의 그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쪽에서는 선교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는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요. 뭐 동성애자의 부녀자들을 겁탈했다는 등. 센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그래서 이 샵들레는 한자로 입가 또는 참농이라고 해요. 리지아 짱농. 사람이 선 상태에서 제대로 못 서게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주위에 나무로 이렇게 에워싼 거예요. 그게 자기 박인 거예요. 아주 좁다란. 이 상태에서 효수형을 시키는 것이고, 이 효수라는 것은 교수형은 목 매달아 죽이는 것이고, 죽은 자의 목을 잘라서 걸어놓는 게 효수형이에요. 이 사람의 이 입가형의 그림을 여기에 이제 그리는 거고, 아마 같은 호수일 거예요. 이 조제프 마샹의 이전에 능지형 당한 그림을 거기에 또 그려서 같이 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 실려서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형벌이 있나 하면서 부글부글 들끓게 해서 특히나 이 프랑스를 제2차 아편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실이 된 거고요, 이게.
이 사람이 당한 이 능지형은 언덕을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이 능지라는 링치는. 그래서 영어로는 슬로우 슬라이싱. 슬라이스가 회 뜨는 거잖아요. 천천히 회를 뜨는 거죠. 영어로는 death by a thousand cuts. 1000번 탈주각을 낸다는 거예요. 이 사형당하는 사람이 일찍 죽으면은 이 형집행자도 바로 죽여요. 너무 일찍 죽였다고. 그래서 횟수가 뭐 5000번이니 6000번이니 하는 얘기도 있고, 명나라 원숭환이 능지형으로 죽은 거고요. 중국에 너무나 흔한 게 이 능지고, 조선에서도 이 능지형이 있었던 거고, 유럽에 이런 형벌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박피라는 게 있어요. 박피. 동물 박제한다고 하잖아요. 박제. 가죽만 벗기는 거예요. 가죽만. 이 박피라는 건 플레잉이라고 있어요. 플레잉. 또한 스킨이라고도 하지만 이 스킨을 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이 하는 말이 뭐 능지는 우리만 있었지만 박피 같은 거는 유럽도 있었어. 유럽도 흔히 했어. 17세기에 프랑스도 했던 거야. 뭐 니네랑 우리랑 별달라? 이런 식이거든 항상.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 이 박피를 보면 이제 특히 명나라를 봅시다. 이 나중에 루시니 하는 말이 명나라는 플레잉, 박피로 시작해서 박피로 끝났다라고 하거든요. 얘는 정리한 거 보면 명나라 초에 주원장이 입화, 세운 거예요. 중전, 엄한 제도를 이 박피라는. 그래서 특히나 관원이 탐오, 탐할 탐의 오염이잖아요. 그러니까 횡령한 거예요. 뇌물을 먹거나 은자 60냥의 뇌물을 먹은 자는 일률적으로 압왕, 압송을 해요. 부주현. 얘네 이제 그 성 아래에 행정 단위가 부주현이에요. 그 지방 행정 기관 각각에 해당하는 각각의 아문. 조선은 뭐라고 해요? 관아라고 하잖아요. 관아. 관청들을. 얘들은 이제 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문. 그 관청의 왼쪽에는 포지묘라는 게 있었던 거죠. 이 중국의 지방 신들을 모시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여기에 다들 박피정이라는 것을 세웠다는 거야. 이 주안정이요. 명나라 초에. 그래서 60냥 이상을 횡령한 자들은 박피 실초지형에 처했다는 거예요. 실초라는 게 또 웃긴 거예요. 이게 실초. 이게 뭐냐 하면은 피, 수동태예요. 박피를 받는 자는 다시 환해. 이 벗긴 피부에 삽입, 이게 이제 매운다는 거죠. 그 안에다가 초료, 풀 같은 것을 벗긴 거죽에 꽉 채워 넣는 거예요. 조괴, 걸어요. 관부에. 이 박피당한 사람의 그 거죽 껍데기에 풀떼기들을 다 채워서 관부에 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관원한테 경고한다는 거죠. 뇌물 횡령하는 애들은 다 이런 형벌을 당한다라면서. 만약에 박피형을 할 때 그 박피 당하는 자가 조사료 일찍 죽으면은 박피를 제대로 안 해서 일찍 죽으면 패자, 이 죽을 패자예요. 그래서 바로 죽으면은 행형진, 그 형을 행한 자도 바로 죽는다. 능지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는 박피로 시작해서 박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흔한 형벌이고, 박피 형 집행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봤는데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진짜 잔인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이전에 주원장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얘들이 하는 말이, 이 중국의 애들도 이런 박피형도 유럽에서는 17세기에도 잉연, 잉연이라는 게 계속 keep holding 뭐 이런 거예요. 계속 법국에서도 집행이 됐었다. 이게 보조, 그런 걸 얼마나 자주 했는지. 제가 박피하고 이 능지 이야기 두 개만 언급하지만, 한나라 때 여치의 인간 돼지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유럽 이야기에. 제가 유럽사를 다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유럽사를 진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중국 학자애들이 유럽사를 알리도 없는 거고, 법국이라는 프랑스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미셸 푸코라는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이 프랑스 애들이 1789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완벽히 역사가 망한 애들이에요. 이 프랑스는 워낙에 그 역사가 처졌다는 그 자괴감이 우월감으로 반작용을 해서 얘들이 소위 다양성을 신으로 떠받들면서 다양성의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세상의 떨거지들의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난 척, 진보인 척 행세한 게 지금 이 프랑스인데, 오히려 이러면서 아주 20세기부터의 그 세계사는 얘들의 이야기를 기치로 해서 아주 그냥 그 역사 처진 애들을 오히려 선한 자로 둔갑을 시키면서 너무나 극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이 프랑스 학자들이에요. 예, 이 미셸 푸코가 소위 진보인이냐 하는 애들이 상당히 떠받드는 인간 아닙니까? 예의 이 책이 번역이 뭘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규율과 형벌 이 책에서 이런 유럽의 저런 얼마나 잔인했던 유럽사였던가 유럽의 형벌이었던가 하면서 이런 플레잉도 언급을 하고 아 정말 중세는 너무나 잔인한 시대였어 되는 게 또한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여과 없이 얘들이 어설프게 번역해서 아 유럽이 역시나 참 추잡한 역사였군 해대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그냥 조선 애들이 어설프게 또 듣는 거고요. 중국의 대국 굴기라는 소위 제들 최첨단의 학자들이 정리한 유럽사조차도 너무나 수준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화폐 이야기 너무나 수준 이하의 이야기이고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들한테. 자기야 뭐 이 땅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전에 내가 존로스를 빗대서 존로스가 로마 카톨릭의 예수회를 맹비난하는 내용을 언급을 했지만 19세기에 특히 들어서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진영이 보는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 추잡한 애들인 거고요. 로마 카톨릭이 그건 결국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유럽 중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탄이고 또한 자기들의 유럽 중세도 사탄인 거예요. 그 유럽 중세를 악마화하는 사탄시하는 선두가 이 프랑스고요. 1789를 띄워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19세기부터 이 세계사를 점령을 해버리면서 역시 중세가 악마시 되는 거고 지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위대한 거고 로마 카톨릭의 기독교는 사탄이라는 거죠. 잘못된 시선이에요. 요즘에야 중세 다시 보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대중적으로 푸른 사람이 움베르트 에코와 프랑스의 막스 갈로예요. 막스 갈로도 원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였어요. 젊을 때는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거고 이 미셸 푸코가 예로 드는 게 이 플레잉을 언급하면서 잉글랜드의 1303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이 창고를 털은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창고 관리를 못했다고 그 관리자 3명을 박평을 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더하여 유럽에 박평이 있다는 게 잉글랜드만 보면 잉글랜드의 6곳에 교회의 문들에는 인간의 하이드, 가죽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아예 찍혀요. 헤드스탁, 코포드, 캐슬, 헤딩햄. 그래서 인간 가죽의 조각들이 여기에 교회들 문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피컬, 현미경 같은 것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진짜 인간 가죽의 조각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딩엄과 로체스터에서는 살펴보니까 인간 가죽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짐승의 가죽이었다는 거예요. 이 현미경이라는 것도 17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국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팩트 베이스예요. 이런 이야기가 17세기부터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런 전문가가 진짜 검증을 했다. 이게 누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또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등장했느냐라고 보니까 거의 최초에 이 세뮤얼 핍스라는 사람의 이 일기에서 처음 등장해요, 이게. 이 사람이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때 잉글랜드의 하원이면서 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일기로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17세기 당시에 런던의 그 정치적 그리고 세세한 사람들의 일상을 연구할 때 상당히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일기예요. 이 사람이 1661년 4월 10일자 일기에 이 사람이 쓴 게 로체스터에 성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대인 사람들의 피부 가죽들로 덮여 있었다
라고 이 사람이 쓰거든요. 아마 이 사람의 일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전설들이 퍼졌던 것 같다라고 영국 학자들은 말을 해요. 이걸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일은 영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플레잉이라는 사건은 영국에 없어요. 여기 로체스터는 이제 켄트 지역이고 잉글랜드 동남 끝에 데인 사람들이라는 게 바이킹 시대잖아요. 정보광 윌리엄 1066 오기 이전에 이야기가 166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전설처럼 들은 거를 기록한 거고 이 사람이 그나마 좀 역사적인 자료로 보이는 거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 카더라 통신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토대로 얘가 쓰는 거예요, 미셸 푸코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그리고 하여튼 19세기 애들에게는 무조건 중세는 악마여야 하니까 모든 게 다 저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얘들은. 자, 더하여 프랑스의 박피형, 플레잉이 있었던 게 이 사건이 혹시나 플레잉도 했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아마 이때는 피고 두 명은 플레잉을 당했을 것 같다라고 프랑스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좀 재미있어서 대부분 모를 테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투르 드 넬 어페어예요. 이 투르가 이제 타워예요. 타워. 넬의 타워예요. 여기가 그 파리 성벽의 외곽에 높은 관망대 타워예요. 이게 그 보초병들 맨 위에 올라서서 멀리 관망대 순시하는 곳이에요. 꼭대기가.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연해질 사건이라는 거죠. 이때가 이제 필립 4세예요. 필립 4세. 철판왕. 동시대 사람이 말하기에 이 필립 4세는 인간도 짐승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필립 4세가 자기 할아버지 성 루이의 레반트 십자군 빚 해결을 위해서 채권자인 템플 기사단을 해체하고 그 기사단장과 고급 간부들을 화형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세 자식이 다 킹이 돼요. 루이 10세, 필립 5세, 샤를 4세, 그리고 루이 10세의 아들 애기 장일세 이 네 명이 바로 죽거든요. 1314에서 1328, 14년간 네 명의 킹이 연이어 죽고 그래서 카페가 끝나고 발루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이 죽는 것을 템플 기사단의 저주라고도 해요. 이 세 여자가 이 필립 4세의 나중에 킹이 되는 세 명의 각각의 부인들이에요. 이 필립 4세의 첫째가 루이 10세고 그 다음에 필립 5세 샤를 4세인데 이 사건이 1314년이에요. 그 필립 4세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재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건 다음에 죽는 거예요. 장남이 이때는 얘는 25, 그 다음에 21, 20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짱짱할 때예요. 한 20대에 그 부인들도 비슷한 나이인 거고 그래서 이때 사건의 발단은 이 막내딸 이사벨라예요. 제가 이름은 안 썼는데 이 이사벨라가 잉글랜드의 퀸이 돼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2세와 결혼을 해서 자기 신랑 에드워드 2세하고 프랑스 파리로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벨라가 오빠의 부인들, 자기 올케들이죠, 올케들. 자기 올케들한테 퍼스, 지갑, 헝겊줄로 여닫는 지갑을 수놓아서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쪽 프랑스에서 건너온 노르만 기사 애들이 얘들도 이제 코트에 놀러 올 거 아니에요? 잉글랜드에? 노르망디 기사 애들이 왔는데 걔들 기사 애들 둘한테서 자기가 이 올케들한테 선물한 수놓은 지갑이 얘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애들하고 바람이 났다는 것을 이 이사벨라가 눈치를 채고 바로 3년 후인 1314년에 와서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그 두 기사가 얘예요. 고티에하고 필립. 온의 형제들이에요. 얘들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 형제들이 퀸 될 여자들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이 타워에 가서. 투르드넬 타워에서. 이 두 형제들의 죄가 레즈 메제스티예요. 메제스티가 머제스티하는 이 킹의 자리잖아요. 위험 있는 자리. 레즈, 허트. 함 다치게 했다는 거야. 불경죄예요. 불경죄. 그래서 불경죄라는 죄목으로 이 두 형제를 박피도 떴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원래 유럽은 이 반란죄,
킹 암살 음모죄에 대한 최고형은 이거예요. 행드 드론 앤 쿼터드. 이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행드 교수 목 매달아서 그 다음에 드론 칼로 긋는 거예요. 그리고 쿼터드. 이 쿼터라는 게 사라는 라틴어잖아요. 사지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행드 드론 앤 쿼터드. 그래서 얘들도 이 두 명이 이 형을 받으면서 플레잉이라는 박피형도 받았을지도 모른다. 박피를 했을지도라는 추정이에요. 박피형을 했다라고 하면 유럽 중세 천년에서 얘들이에요. 역사적 팩트로 말을 한다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얘들은 그렇게 죽이고 이 여자들은 수감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필립옷의 즉 이 차남이죠. 차남의 부인 잔은 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요. 이 여자는. 왜냐하면 이 필립 5세가 상당히 이 잔을 러브했다고 해요. 이 자기 부인에게 편지도 항상 러브레터를 쓰고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말해서 변호를 상당히 세게 한 듯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프랑스 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자들은 폐위가 되는 거고요. 아 죽이지는 않아요. 여자들은. 이 여자들 죽이는 거는 국동만 그렇게 죽이는 거지 이쪽에 어덜터리라는 불륜 사건이 있어도 이런 퀸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냥 그 감옥에서만 지내게 하든가 연금 생활을 시키지. 그래서 이 형의 집행을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 처형지까지 말에 묶어서 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땅바닥에 질질질 끌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걸어서 목 매달아서 거의 죽을 직경까지 목을 매단 다음에 이 메스큘레이트가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스틱하고 고환을 잘라요. 그리고 나서 디셈바울드 바울이라는 게 창자예요. 창자 대장 소장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드론이에요. 드론 목 매달은 상태에서 갈라서 걷어내는 거예요. 이 상태면은 거의 이제 죽은 걸로 봐야죠. 그리고 나서 비헤디드 목을 잘라요. 그리고 나머지 사지를 자르고 그 영무죄 반란죄에 형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도 잉글랜드 사례만 보면은 정확하게 이름하고 다 찍혀요. 80명이 이 형벌을 당했다고 잉글랜드는. 그래서 가장 큰 게 베빙턴 플롯, 베빙턴 음모 사건이라고 퀸 엘리자베스를 암살하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때 13명이 다 저런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건파우더 음모 사건. 이 건파우더는 제임스 1세 때 제임스가 미사하는 교회를 폭파시켜서 다 날려버리려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8명을 이 형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파니우드 플롯. 이것은 1663 찰스 2세 왕정 복구하고 나서요. 결국은 그 이전에 크롬웰 애들이 찰스 2세를 엎으려는 거죠. 이때 21명이 당해요. 이 앞뒤로 24명, 14명에서 총 80명이에요. 잉글랜드에서 이 형을 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저런 것을 비교해도 가장 잔인한 게 유럽에선 이 형이고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찍히는 것이고 중국과 조선은 뭐 나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걸 보면 거의 죽은 상태에서 나머지 목 자르고 걷어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극동은 산 상태에서 바로 그냥 뜯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 미셸 푸코란 애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미셸 푸코를 따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계에. 아 유럽 중세 너무나 잔인하다. 이 플레잉 이런 거 참 심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피터 게이는 예일대 교수고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역사학자. 최근에 죽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푸코 애들하고 고든 라이트. 얘도 프랑스, 프렌치예요. 이 같은 애들이에요. 이 푸코하고. 얘들 이야기를 보면은 얘들은 이건 메시지 콰이트라는 게 이거는 사일런트 리터지예요. 그 조용한 미사예요. 미사. 미사를 하는데 장엄하게 안 하고 그 간단한 피아노만 까는 아주 간단한 미사예요. 이게. 그래서 얘들은 좀 간단한 이야기들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아주 그냥 중복되게 말하면서 과장하고 주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얘들은 뭐예요? 파워, 권력에 대해서만 모든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어떤 컨틴전시, 그때 당시의 상황들, 그리고 엮여있는 복잡함들, 그리고 얘들은 권력 욕만, 권력에 대한 욕망만 보거든요. 오직 권력이라는 것들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쳐 죽인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데, 이 권력자 중에서는 그래도 정말 순수하게 민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멍청한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다 차치하고 너무 간단한 이야기들만 주구장창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얘들을 볼 때 걔들 얘기를 떠받치는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런 이야기잖아요. 피상적으로 와, 17세기, 18세기 이야기 보니까 전문가들이 인간 가죽을 채취를 했대요. 확인을 했대요. 이건 레전드거든요. 역시나 이런 이야기조차도 이런 것만을 가지고 떠들어 댄다는 거죠. 이 미셸 푸코 애들조차도. 근데 우리는 이제 저런 것을 깊게 볼 영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깊고 넓게 파들어갈 지적 힘이 안 되니까 저런 피상적인 프로퍼간데에 그냥 다 쉽게 들어가서 이해하기 쉬운 말들만 쳐 듣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끔찍했어. 그래. 그러나 유럽도 끔찍해. 이런 말들이 쉽게 통하는 거고요. 유럽과 조선은, 유럽과 중국은 전혀 달라요. 마던을 만들고 못 만들고의 이유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중세 천년과 이쪽의 천년은 전혀 다르고, 아, 조선은 그야말로 이거는 세상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땅이라는 걸 아세요. 그야말로 헬조선이에요. 헬조선이 단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헬이에요, 헬. 유럽과 조선이, 유럽과 중국이 같았다는 말들은 다 쌩 거짓말이고 너무나 무식한 무지의 말이에요.